오늘은 여기 우리 소녀의 세계 시즌 2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이곳은 저희 반이고요. 오늘도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저기요, 찬양이는 굉장히 억압받고 사랑받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고 굉장히 서툴고 서툴지만 그 안에 순수함도 많이 묻어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저는 집에서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. 그 점은 되게 다르긴 한데 저도 사실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능숙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되게 서툰 부분도 있고 여기는 평택에 있는 장당공원이라는 곳입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또 이쁘더라고요. 아까 모니터 보니까 네, 되게 이쁘게 그림이 잘 담기는 것 같고 지금 찍는 씬 이거 되게 찬양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씬인데 찬양이가 얼마나 나리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교수 다 치고 나서 춤을 서서 뭐 달라는 거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야. 저 저번 드라마에서도 교복 입고 지금도 입고 교복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이번 교복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일단 교복도 교복인데 찬양이 옷 스타일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가디건은 찬양이가 좋아하는데 저도 가디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직접 하는 배워가지고 하고 또 스태프분들이 이 영상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중요할 때 되게 잘 했어요. 인서트 딸 때 제일 잘했고 중요할 때 잘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여태까지 한 달 넘게 촬영하면서 제일 더운 날인 것 같아요. 저희 지한이 친구가 더위를 진짜 안 타요. 우리 다 같이 있을 때도 안 더워하는데 걔가 더워하더라고요. 왜 땀 얘기하고 있었어요? 롤러 같이 얘기할래? 응, 그럼. 안녕하세요. 선호 엄마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머니. 그래 아들. 어머니 배고파요. 너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굶기는 줄 알잖아. 엄마가 밥을 안 주잖아요. 불효자식이에요. 못된 놈. 엄마 간다 일하러. 아 이따가 봐. 엄마로 올게. 엄마 맛있는 거 많이 해줘. 눈을 외치고 수를 건너면 혼자는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여태까지 촬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잘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재밌게 열심히 호흡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케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얼마 안 남았다. 멋있습니다. 잠시만요.
아니 발라줘. 아니 발라줘. 여러분들 저희 정말 재밌게 열심히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찍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